네,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진우 소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요, 여러분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의 일시적인 역전 현상. 저는 일시적의 방점을 딱 찍고 일시적이냐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네. 이것 때문에 시장에 온통 난리가 났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리세션, 뭐 공포의 알, 뭐 난리가 났었는데 예. 그 부분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 예. 그래요. 뭐 상반기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는 맞습니다. 뭐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계속 예. 그랬죠. 이제 특히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 장기 채권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상식인데 네, 네. 이게 이제 단기보다도 낮아진다. 심지어 3개월물보다도 최근에는 낮아지고 했는데 이번엔 2년물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2년물이다. 2년물하고 10년물. 이 그림 한번 보시죠. CNBC 기사인데요. 지난 수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우 800포인트 빠졌던 날. 네. 물론 이게 이렇게 되기에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낮에 뉴욕장 열리기 전에 중국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다 안 좋았어요. 다 안 좋았죠. 네, 다 안 좋았고 에이. 그때. 그리고 독일도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전기 대비 마이너스까지 나오니까 그런 게 결국 국채 시장에서 이런 현상을 이끌어냈을 텐데 보다시피 오렌지 색깔의 10년물 수익률이 살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장중이긴 하지만 이 기사 보시죠. 메인 일드 커브 인버트라고 표현하죠. 뭐 일드 커브가 이렇게 많은 가운데 이 얘기 이 그림 즉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이거는 그거예요. 5년물하고 3년물인데 네. 5년물하고 3개월물 네네. 이만큼 지금 마이너스보다 내려와 있고 그 위에 이 파란색은 10년물 수익률이 3개월물 국채보다도 낮아니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스프레드가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이 10년물하고 2년물 이게 지금 제로를 살짝 하회할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래서 마침내라고 이제 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인 이 10년물, 2년물을 시장에서 중시해왔고 이거는 결국 리세션 워닝, 경기 침체 경고를 바라고 있다. 자, 우리 장단기 금리 역전하면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그림은 딱 두 개입니다. 이거 아마 내일 조용찬 소장님 내일 나와서 이거 한 번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거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들어가시면 많은 그 자료 가운데 그거죠. 10년물. 금 수익률에서 2년물을 뺐을 때 당연히 제로 위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간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음영 처리한 부분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기 침체 기간이죠. 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연속이나 두 번이나 마이너스로 가면 경기 침체로 인정하는 건데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꼭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 소장님 자료에서 컨닝한 겁니다. 제가 평균 21.8 한 22개월 2년에 채 못 미치는 정도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뭐 한 2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리더란 말입니다. 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그림은 이겁니다. 자 이제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것 갖다가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서 이 흰색의 그래프는 이 제로, 빨간색의 이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하회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네. 10년물, 2년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에 S&P 500하고 겹쳐놓은 이 그림, 경기 침체가 언제 왔느냐 하는 거하고 장단기 금리 역전 나던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것이 오히려 스티프닝, 이른바 장기 금리가 확 올라가는,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다시 오고 경기 침체가 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역전이 살짝 나고 나서도 S&P 500은 많이 갔어요. 다크버블 오기 전에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 나고 했는데도 제법 갑니다. 네. 이거 꽤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꽤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그것도 아주 시세 좋게 네. 세게 올랐는데 평균 한 1년 2개월 1년 3개월 정도는 더 가더란 얘기입니다. 평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한번 날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한번 날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 과정은 뭘까? 결국도 이렇게 치솟는 과정일 거예요. 왜 치솟겠느냐? 그 논리는 결국 불안해서 금리를 내릴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어떻게 된다?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 2년물 같은 아니면 1년물 같은 3개월물 같은 단기 국채는 통화정책에 예민하게 움직이니까 훅 빠지죠. 네. 금리가 낮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지고 반면에 이제 10년물 같은 건 네. 이제 덜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또 급격하게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는 또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 정상화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주가가 그때는 갈 수 있겠네. 그런데 뭐다? 마지막 불꽃 랠리겠네. 그렇게 그러니까 1년 정도 불꽃 랠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우려할 바는 아니다. 네. 현재로서 이렇게 얘기를 그겁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 논리, 지금 앞에 이 그림과 경기 침체는 한 뭐 채 2년 안 돼서 한번 오긴 오더라.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나서 막상 경기 침체 오기 전까지는 주식 세게 가더라. 예전에 네, 네. 한 다섯 번 정도의 경험이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럼 못 잡는 말이냐. 그럼 주식 사야 되는 거잖아. 네. 어렵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고민스러운 겁니다. 지금 막 아슬아슬한데 이 파란색의 S&P 500을 보면 아 여기서 또 더 간단 말이야 하는 말입니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이준우 너는 맨날 와갖고 뭐 메가폰탑이 어쩌니 해갖고 곧 무너질 것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인데 과거 그대로 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뭐 짧게는 한 반년? 지금부터 반년이면 얼마죠? 내년 한 2월, 3월? 그렇죠. 그렇죠. 예. 작년 2018년 2월에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또 아니면은 평소 뭐 그것처럼 한 1년? 그럼 내년 또 여름? 아니면 뭐 내년 한 5월 또 세린 메이? 5월엔 팔고 떠나 이 소리가 나오느냐?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죽을 마실 텐데? 한참 유세 다녀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근데 주식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예.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상황이 온 거죠. 그러나 일단 뭐다? 워낙에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나 무슨 뭐 피트 나바로 그리고 레리 커들로 같은 요즘 한참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트럼프의 마음을 사고 있는 그 핵심 참모들 소위 말하는 그 주식은 무조건 좋고 미국 경제는 좋고 중국은 때려잡아야 되고 네. 나바로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커들로는 그래도 또 그거 하게 월가 출신답게 중국도 살살 다루면서 우야든동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런 쪽에 이 두 사람이 막 여기 겹치기 출연을 하면서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이런 분위기라 가지고 아마 금요일날 우리는 토요일 새벽이나 밤늦게나 새벽에나 확인하게 될 텐데 제롬 파월 잭슨홀에서 그것만 안 나 폭탄만 안 터뜨리면 네 예전에 말했던 거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러죠 연속적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좀 이렇게 반등할 만한 단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상승의 이슈를 잡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승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냥 성격을 규명하고 싶어요. 네, 이제 네. 그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고 적절한 어떤 반등의 한계를 갖다 넘어서고 나면은 장 돌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막 바로 무너져라고 해서 매도로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별로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이 아래 공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꺾였을 때 항상 언젠가는 이게 오더라. 오더라. 근데 그 오기 전에는 항상 매수 기회를 줬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걸 믿을 거면 저것도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당연한 게 아닌가. 저도 열을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지금 현재 금리 역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기법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로봇,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로봇으로 알고리즘, 알고리즘. 예,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역전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인사들의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패턴도 아닐 수 있다는 가정도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굴리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예. 순영의 그 말씀하시는 그 예. 취지가 뭐냐 하면은 세상이 달라졌는데 과거에 늘 그래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예. 지난주 수요일 날 800포인트 다우가 어지간히 예견들하고 잘못하면 그 천 단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뉴욕장 열리기 전에 중국, 독일 지표 엉망으로 나온 데다가 국채시장 보니까 벌써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조짐이 보이니까 어허 이거 뭐 기계마다 전부 입력돼 있을 텐데 그쵸, 예. 그러면 너도 나도 셀할 텐데 그래서 우리 트 대통령께서 바빴던 거예요. 아 트위터 정치율 또 있구나 그래서 트위터가 아니고 그날은 네.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물론 트위터도 막 날렸죠. 네, 네. 이 완전 뭐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쵸, 완전히 네. 미친 수익률 곡선 역전 이 연준 뭐 하는 거야 해서 또 연준 때리기도 했고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네? 막 워싱턴 포스트 원래 블룸버그에서 막 보도를 하고 이것이 경제 매체가 아닌 워싱턴 포스트 악시오스 같은 정치 매체까지 올라올 정도였는데 이 로버트 버게스라는 이 양반은 블룸버그의 에디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은 The Plunge Protection Team,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폭락 방지 팀. 야, 이게 네. has been unmasked. 가면을 벗었네. 정체가 드러났네 하면서 빈정거리는 글을 썼어요. 누가 누굴 만났느냐. 이게 결국 막 CNBC나 여기에 막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쪽은 잘 아시죠? 얼굴 딱 예. 보면 아시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네. 여기 가운데는 저기 마이클 코벳이라고 저 시티은행의 네. CEO입니다. 시티그룹의. 여기는 BOA의 모이니안 CEO인데 이 사람들이 문우신 장관하고 뭐 이렇게 뭐 일이 있어 갖고 모여 있던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지인 자신의 그 골프장 리조트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세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말인즉슨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딱 느낌 오는 거죠. 이 사람의 이 트위터를 올린 의도가 뭐겠습니까? 같은 편이네요. 그러면 네. 이 또 CEO들 회장님들이 또 한번 전화 한번 했겠네요. 직원들한테 오늘 좀 사라. 옛날 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코스피 막 무너지고 하면은 저 과천에서 불러요. 예. 한투, 국투, 네. 대투 그 시절 CIO들 뭐 그 당시 저 본부장급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펼칩니다. 신탁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알아요? 삼천역인지 삼존지 몰라도 이렇게 네. 오늘은 이만큼 줄게. 감은 오네. 이렇게 준다 주니까 네. 주식 사라. 그래갖고 사고 나중에 죄다 물려갖고 3사들 다 망했죠. 뭐 그랬던 거. 뭐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의 그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다우지수 보시죠. 800포인트 가고 201선도 물고 막 내려가고 이랬는데 겨우겨우 어쨌거나 막았던 겁니다. 네. 201선 완전 붕괴까지는 안 가고 그 이후 이틀 반등이 나온 거예요. 반등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201선 지지력 기대해 볼만 하고 요 안에서 노는 구간이 됐죠. 자, S&P 500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큰 그림은 이 선이 무너진 거는 안 좋아요. 약세장 진입이에요. 네. 그리고 후행스팬도 이미 지금 가격대 내려왔고 근데 여기서 어쨌거나 지금 버티고 싶은 겁니다. 버티고 싶은 거고 단타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이중바닥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이거 선 열고 구름대도 벗어나면은 여기도 한번 가볼 수 있겠네. 직전 고점 사상 최고치 쭉 가면은 대충 그림이 나오나요 또? 여기서 더 가줘야만이 아까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적어도 한 막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가든 장이 나는 거고 아니고 여기서 결국 꺾이면서 더블 탑이 돼버린다면은 순영이 그가 걱정하시는 세상이 그때 세상하고 달라졌는데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막 독일도 이렇게 목요일날 아래 꼬리 달고 금요일날 또 양봉 나오고 특히 올리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드라기 후임으로도 하마평에 오르다가 라가르드한테 밀리긴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한 소리 하네요. 22 내달 회의 때 강력한 경기 부양 패키지 시장이 예상하는 거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세게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 유로가 못 오르는 거예요. 네. 유로는 못 오르는 와중에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애들의 주식이 좀 이렇게 반등이 나서는 그래서
지금 이어서 바로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다들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로버트 버게스 이 사람의 트위터를 갖다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가 많아갖고 보다 네. 보니까 같은 날 이거 올리기 전에 이것도 올렸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More evidence, 훨씬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Central banks are losing control. 그리고 자기도 긴가민가 싶어서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시장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네. 점점 잃어가고 있나? 이 얘기는 이거예요. 일본 국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떨어졌어요. 3년 내 최저치로.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제로. 여기가 0이에요. 네. 이건 지금 일본 JGB, Japanese Government Bond,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인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0.1은 뭐냐? ECB의 마이너스 0.4와 같은 성격의 마이너스 0.1입니다. 즉, 중앙은행에다가 은행들이 예치하면 돈을 뜯기는 거예요. 이자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YCC, Yield Curve Control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벌써 한 2년 전, 3년 전 얘기입니다만 구르다가 들고 나오다 이제 양적 완화 뭐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하다 보니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로에서 RA로 10BP, 0.1, 마이너스 0.1 안에서 컨트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폭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일드 커브 컨트롤 하겠다 했더니만 마이너스 0.2% 아래로까지 막 추락하던 국채 수익률이 그러면 0.2 안으로 더 들어와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0.1하고 0.2 사이에 놀았는데 이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감당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0.1보다 더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고 퍼뜩퍼뜩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0.1보다 낮은 0.2% 정도의 수익률로 예를 들어서 BOJ가 국채를 사요. ECB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0.4보다 더 내려가 있는 마이너스 0.5, 0.7 이런 식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국채를 산다면은 그래가지고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 자체를 보면. 네. 근데 그걸 겨우 어디서 벌충하느냐? ECB 같으면 마이너스 0.4 예치금 금리로 조금. 그러면 BOJ는 마이너스 0.2에서 사가지고 국채를 사가지고 마이너스 0.1 저 예치금 금리 저걸로 해봐야 10pp 손해나는 거예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중앙은행들은 손실을 보는 게임으로까지 접어든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게 적이긴 하지만. 네, 자금해드리죠.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시장 컨트롤 하는 거 이제 그 시대는 접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가 더 겁나는 거죠. 이 얘기는 BOJ도 ECB도 앞으로 더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뭐죠? 남들보다 조금 서둘러서 움직였던 연준은 아직은 2에서 2.5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아니죠. 그러니 25pp씩 할 것 같으면 한 8번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나마 연준이 좀 이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해지는 거예요. 네. 야, 세상이 어째 마이너스 금리에. 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 뭐, 저도 뭐, 80년대 공부했던 그거 갖고는 요즘 세상 못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또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은 네. 경제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은행의 뭐라 그럴까요? 이 시장 장악력, 금융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 통제력. 상실되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자꾸 요즘 인터넷에서 뭐 시장 관련한 시황이나 댓글들에서 많이 보시죠. 각자 도생. 그렇죠. 알아서 살아라. 예. 제일 힘들지만 그게 지금 정답일 수밖에.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라던가 이런 얘기들, 음모론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좀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아, 참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네요. 시장 네. 한 번도 쉬운 적 없어요. 아, 예. 네. 근데 더 어려워, 요즘은. 요즘은 더 어려워요.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좀 네네. 봐야 되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뭐,
좀 좋게 나오는 듯 했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또 화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경한 모습을 또 보이는 것 같고 참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가끔 보면 이거 얘기면 이거 같고 저거 얘기면 저게 같고 그래서 또 각자 선생님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미국 중국 간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핵심적인 상황이 화웨이잖아요. 네. 예, 화웨이이기도 하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기 뭐야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위안화 환율이 7위안 네. 넘어서고 하는 그 네. 과정 네.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예, 예. 했던 이런 과정이나 그 이후에 중국이 아이씨 우리 미국 농산물 사기로 했던 거 안 살 거야 희토류 수출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굳이 어느 한쪽이 KO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판정으로 가자면은 제가 심판이라면은 누가 더 유효타를 때렸을까? 복싱으로 지금 누가 더 점수를 땄을까? 저는 진짜 모르겠네요. 저는 조금 중국이 최근에 중국이 좀 느긋해졌어. 중국이 조금 네. 그리고 트럼프가 조금 본전을 갖다가 못 찾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얘기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 자꾸 우리랑 잘 되려고 뭔가 하는 것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또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오히려 그랬더니만도 제일 창피한 거는 3천억 달러 9월 1일부터 관세 때리기로 했던 거 그걸 갖다가 12월 15일로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기라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거 혹시 실기 아니었냐? 라는 얘기가 많이 하던데요. 실기라기보다는 네. 이제 참모들 얘기가 그거죠. 12월 15일까지 그거 한다면은 그 전에 이제 12월 15일 날 선적되면은 다 크리스마스 그쵸. 쇼핑몰로 그쵸. 온다는 네. 얘기예요. 한 보름 그쵸. 열흘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예하시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모르겠거니 하고 자기는 뭐 트위터 대놓고 우리는 뭐 부담하는 거 없어 쟤들만 뭐 관세 수천억 달러씩 우리한테 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그거 할 때마다 증시 시총 날아가는 것도 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 미국인들의 미국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없고 그걸 갖다가 뭐 7위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위안 환율로 뭐 희석해가지고 막상 관세를 맞아도 중국산 제품이 그렇게 비싸지지 않는다면 왜 연기를 해요? 미국 소비자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쇼핑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관세가 미국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론도 안 좋게 갑니다. 이거 보시죠. CNBC에서 가져와 봤는데 지금 제목 자체는 그게 미국인들은 압도적으로 서포트하기를 자유무역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의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는 가운데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 기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핸들링 오브 더 이코노미 즉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49%가 잘한다고 46%가 못한다니까 이건 아주 박빙이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51%가 잘하고 41%가 못한다 이게 5월 달에 아하. 2018년에는 50%가 잘하네 34%가 시원찮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또 하나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이 프리트레이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64%고 예? 그 반대는 27%. 즉 자유무역을 해야 되지 자꾸 중국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말하기를 나는 화웨이하고는 하고 싶지 않다. Not at all 표현 나오네요. 전혀 하고 싶지 않다. 왜? 이게 우리 national security threat.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슬쩍 풀을 끌 것 같이 했어요. 그죠? 네. 또 뭐 한 90일이 됐건 얼마가 됐건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주요 부품들이나 이런 걸 사갈 수 있게끔 해줄 듯이 하다가 뭔가 지금 또 빈정이 상한 거예요. 네. 뭐에서 빈정 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막 주말에 나오고 하는데다가 이게 본인이 아마 창피했을 겁니다. 이 트윗 뭐냐 하면은요. 이거 지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 CNBC 대문 기사였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파이 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퍼스널 미팅이란 것은 시 주석이 홍콩 시위대들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사인인가 하면 이거예요. 8월 15일 날 뭐 시 주석은 아주 뭐 잘하고 있고 아주 뭐 잘하고 있고 뭐 훌륭한 리더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칭찬하고 제로 다우트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시 주석이 아주 퀵클리 신속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거 잘 해결할 거야. 홍콩 문제 그는 할 수 있어 해놓고 나서 요거 보세요. 퍼스널 미팅 살짝?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전화에 이런 건가요? 이게 그래갖고 우리 둘이 한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만나볼까? 우리 번개 한번 할까? 네. 이렇게 비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비춰놓으니까 이게 말이 많았던 거예요. 말이 많아놓으니까 자기가 쓱 올린 겁니다. 또 한참 있다가 그게 말이지. 내 말은 시 주석이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시위들을 만나면은 아주 행복하고 좋은 엔딩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홍콩 문제 풀릴 것 같다. 뭐 의심하지 않는다. 이 퍼스널 미팅이라는 뜻이 그거라는 뜻이에요. 네, 그 퍼스널 미팅이 내하고 시 주석하고 번개 때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시 주석이 홍콩 시위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라고 한 얘기였. 근데 좀 안 맞죠? 예, 제가 글을 딱 봤어요. 이거 전화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도 예. 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저기 우리 저 같이 중구난방을 하는 안금모 편집장 글로벌 모니터에 정말 너무 재밌는 표현을 해서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체면 구긴 트윗이었다. 얼굴 구긴이에요. 얼굴 구긴 게 뭐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또 이제 뭐 세게 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창피한 뭐 일인 것 같네. 그러나 이렇게 결국 이래저래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해서 이번 주만큼은 특히 요거 나올 때까지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제목 네. 보시죠. 파월이 이번에도 서월브 할까? 또 방향을 확 틀까? 파월은 이제 호가 좀 깁니다. 오락가락 파월이에요. 왔다 갔다. 네? 작년 10월에 중립금리 한참 벌었어요. 우리 그보다 더 갈 수 있었어요. 매도 매도 저렇게 무서운 매가 없다가 싹 12월까지 장 그렇게 부러지니까 1월 3일 날 바로 말 바꿔서 인내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쑥 갑자기 또 순한 비둘기로 갔다가 트럼프하고 각 세우다가 결국 이번에 금리는 또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추세적인 금리 인하의 시작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 지금 여기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에 혹시 잭슨홀에서 우리 돌아가는 상황이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하도 글로벌 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거기에서 우리 앞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뭐 금리 인하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잭슨 홀에서의 그 파월 의장의 연설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문도 쓰고는 했습니다만 저렇게 해놨네요. 통화정책에 대한 도전들 좀 도발적이죠? 과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챌린지라는 표현 그리 여기저기서 지금 자기들도 뭔가 통화정책 갖다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뻑적지근하고 또 여기저기 시장에서나 아니면은 정치권에서나 이런 쪽에서의 여러 가지 뭐 도전이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제목인데 여기서 과연 어떤 내용을 터뜨릴지 그래서 잭슨홀까지는 약간의 기대감 파월이 네네. 이번에는 또 오락가락해서 또 좀 더 도비시하게 가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과 다들 이렇게 어떻게나 트름화가 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판국이니 그리고 당장 무너지기는 어수선하니 그리고 아무리 채널K의 순영 앵커는 세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그래도 장단기 금리 역전 나고 나서 한 번은 마지막 불꽃 랠리가 있었으니 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버티는 그 와중에 우리 시장은 반등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그런 장이네요. 만약에 그 기대감이 있다면 그 반등의 어떤 강도도 세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이번 주.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어떤 호재가 나와줘야 됩니다.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홍콩 시위가 지난 주말에 평화적으로 해서 당장 중국의 뭐 무력 진압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은 홍콩 쪽은 일단 좋은 얘기. 그런데 네.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브렉시트 관련해서 아니면 이탈리아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아이고 아르헨티나 보세요. 지금 하도 지금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네. 이거는 지난주 화요일 날 사건이었죠. 지금 이거 아르헨티나 메르벨 지수입니다.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잠깐 보여주시면 네, 잠깐만 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맞아요. 아르헨티나 얘기 하루에 38% 예. 빠지고 네. 저기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 떨어진 거 하면 달러 기준으로 반토막 났어요. 하루 만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전염 효과. 아르헨티나 때문에 다른 이머징들이 이런 얘기보다도 저기 물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르헨티나도 나름대로 국제금융시장의 일원인데 저기 물렸다면은 근데 문제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장에서 어떻게 팔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상황이면 딴 데서라도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달 이번만큼은 적어도 코스피 지난번에 이 지지선까지 한번 트라이 해보자. 근데 오늘 막대가 너무 키가 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어렵겠다. 저 1985라운드 여기도 만만찮겠다. 코스닥도 일단은 전저점 여기 한번 트라이. 환율은 환율이 생각보다 셉니다. 네. 환율이 이것도 이왕이면은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좀 마주치는 동안에 조금은 이렇게 한 1200원 가까이 좀 조정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장 열리고 나서 NDFC세보다 훨씬 강하게 지금 버티는 걸로 봐서는 우리 환율을 봐가지고는 그리고 위안화 환율도 쉽게 밀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환율에 대해서는 너무 아래쪽으로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차트는 이 정도면 됐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매체에서 방송을 했더니만 뭐 바로 올라오는 댓글이 조금은 저의 뷰는 일주일마다 아니면 며칠마다 오는 거다 보니까 이번 주만큼은 기술적 반등, 환율의 어떤 하향 안정화 이렇게 했더니만 환율 하향 안정화라는 멘트에 대해서 아주 그 못마땅한 댓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또 받는 느낌. 한두 달 전하고 다르거든요. 한두 달 전 오른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셨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환율 좀 하향 안정화, 제가 하향 안정화라는 게 이게 1100원대 들어가고 이제 환율 꼭지 봤습니다의 뜻도 아닌데 네, 네. 저는 여전히 1250원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출연하기 전까지는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나 시장 상황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또 시사하는 바는 뭐죠? 한두 달 전하고 또 벌써 다르게 지금은 다들 또 달러를 불끈 들고 있는 세력도 많아졌구나 하는 이런 것도 느껴봅니다. 달러 아니면 금을 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많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